이야기 싫어. 안녕하세요. 유진상입니다. 일하기 싫다. 일하기 싫어. 오씨, 하늘은 죽이네. 이게 이제 도쿄에서 도쿄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을 때였어요. 네. 보시면 저기 VIP라고 이제 저기 뭐시냐 이제 그 제가 일하는 이 몬스터 에너지에서 뭐 겜돌이들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왔는데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맛집부터 찾았습니다. 이거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무튼 뭐 이거는 이거고 보시면은 뭔 팬미팅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그 롤 있죠, 롤. 네, 그 게임에서 이제 여기 스폰을 하는 팀인데 뭐 젠지라고 굉장히 유명하나 봐요. 네, 하지만 저는 롤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롤 좋아하시면은 보시라고 이렇게 찍어 놓은 거예요. 저가 젠지의 뭐 누구죠? 아무튼 그 선수인데 아무튼 저는 남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저런 건 잘 모릅니다. 저는 오로지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 예, 그런 거밖에 몰라요. 저런 그 남자들이 좋아하는 건 잘 모릅니다. 이렇게 제 마스크 보시면은 이제 그 팬미팅에서 저 마스크를 주길래 하나 받아왔어요. 저 마스크는 예쁘길래 썼습니다. 어쨌든 이 두피 관리를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눈이 왔어요.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자전거를 타고 나왔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굉장히 눈이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오는데? 굉장히 눈이 이쁘게 오네요. 이게 아마 제가 찍어놓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요즘 브이로그 자체를 하기가 이게 영 에피소드가 없어가지고 지금 담아놨다가 이제 한꺼번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몰았더니 제가 뭘 했는지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튼 이거 좀 춥길래 뜨끈한 국밥 한 그릇 때렸는데 장어덮밥이 먹고 싶다고 하고 있네요 제가. 그리고 아 이게 이것도 맛있어요. 맞아. 아 근데 이건 진짜 맛있었어. 이거는 이제 우설 소현데 이게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이게 어디 쪽이냐 그 서울역하고 숙대입구 그쪽 네 그 가운데 쪽에 있는 거였는데 와 이건 진짜 맛있어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저거는. 그리고 다음날 또 눈이 왔네요. 눈 정말 눈은 예쁘게 오는데 제가 확실히 그 일본에 갔다 와서 너무 비싼 것만 신나가지고 먹다 보니까 입맛이 너무 올라갔어요. 한참 만들었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일본 친구가 이거 만들어 보라고 선물해 줘가지고 만들어 봤는데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딜 가느냐 강원도로 갑니다. 네 이제 그 일을 하러 또 스키장에 끌려가고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운전하면서 찍었네요. 네. 여러분들은 운전하면서 이런 거 찍지 마세요. 앞에만 보고 찍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앵글이 잘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이날도 눈이 많이 와가지고 굉장히 운전하는데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햇빛이 너무 셌어요. 예.
햇빛이 너무 세가지고 씨, 굉장히 그 운전하는데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운전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그 스피드, 뭐 운전 그런 거 진짜 싫어합니다. 제가 이제 참을성 있게 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정도인데 이거는 2시간 반 걸려서 아주 짜증나요. 근데 이 경치는 굉장히 예뻐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놨습니다. 이게 진짜 그 눈으로 봤을 때는 이뻤는데 카메라로 찍어놓으니까 안 이쁘네요. 어쨌든 다시 또 스키장으로 왔습니다. 이게 아마 그 첫 시즌 오픈 때 온 것 같은데 예, 올 겨울에도 스키장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우선 처음 가가지고 신나게 찍었나 본데 어쨌든 이 뒤에도 또 스키장 영상이 나올 겁니다. 이날 갑자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네. 아 이거 진짜 눈이 마이너스 13도네요. 네. 살려줘.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눈이 와도 보드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드를 타러 오더라고요. 봐봐요, 이렇게 주차장 꽉 찬 거 봐요. 나는 저런 열정이 없어가지고 절대 저렇게 못 와요. 진짜 돈이나 번다니까 지금 여기 스키장 와 있는 거지. 저는 이 스키장에 가면은 다 공짜예요. 숙소도 공짜고 또 보드 탄다면 보드도 공짜로 빌려주고 그러는데 한 번을 아직도 안 탔어요. 재작년인가? 한 번 탔는데 이게 뭐 타면 타겠는데 이 그 숙소가 너무 따뜻해가지고 나가기 싫어요. 그래서 안 탔어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뭐 사러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산이 이뻐서 찍어놨는데 생각보다 안 이쁘네요. 어쨌든 뭘 사러 가려면은 한 10km는 나가야 돼서 그냥 대충 이제 그 이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때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자주 오는 짜그리집인데 먹을수록 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는 안 먹으려고. 그리고 이제 치킨 먹고 너무 추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너무 추워요. 이날 진짜 추웠어요. 진짜 마이너스 10도 아래로 무조건 내려가. 아주 추운 날이. 마이너스 17도요. 마이너스 17도였네요. 마이너스 17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차가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좋은 차를 가지고 왔었어야 하는데 짐을 실어올 게 많아가지고 젤로 꾸진 차를 가져왔더니 바로 누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공호흡을 했습니다. 저렇게. 그리고 이제 서울에 돌아왔네요. 이제 서울에 돌아와가지고 제가 이제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이제 그 아바타 2가 개봉했다고 하길래 아바타 2를 보러 이제 합정으로 왔는데 저런 방송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찍어놨어요. 비 오는 거야? 지금 누구냐? 났다. 저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싹 다 한번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저런 거는 개나 소나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안 되는 그런 기준을 좀 왔잖아. 정해가지고. 싹 한번 커트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미디어의 그 자극적인 거를 좀 줄여야 돼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바타를 보러 왔어요. 근데 재미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본 느낌이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어요. 그리고 다음날이네요. 까치가 오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는데 자식이 똥을 싸버렸네요. 그리고
저기 보시면은 산이 진짜 이쁘게 또 저기 있었어요. 네. 저게 지금 눈이 와가지고 저렇게 멋있게 보이는 것 같은데 이날은 유난히 그 진짜 보기 힘들게 예뻤는데 이 카메라로 찍으니까 또 안 예쁘네. 아, 아쉽네요. 오랜만에 그 눈 와가지고 좀 그 서울 시야가 많이 트였었는데 이거를 카메라로 다 못 담아내니 정말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게 무슨 산이죠? 북한산인가? 무슨 산인데 아무튼. 자, 그리고 이제 찌개맨을 찾아냈어요. 얼마 생기지 않은 그 새로운 가게인데 여기는 합격. 여기는 합격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여기는. 아, 저거 또 먹으러 가야겠다. 어쨌든 또 일을 나왔네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행기 타고 싶다. 비행기를 타고 싶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 여행에 안 가면은 안 되는 병에 걸려 버려가지고. 아주 지금 맛이 안 납니다. 비행기를 한번 더 타야겠어요. 그리고 늘 이제 오는 이제 그 삼계탕 집 왔는데 또 사장님이 서비스로 김치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 근처에 또 뭐 돈가스 집이 생겼다고 와봤는데 저렴한 가격에 저렴한 맛이었어요. 여기는 불합격입니다. 지금 입맛이 너무 올라가 버려서 무엇을 먹어도 아주 재미가 없어요. 근데 하지만 이런 거, 이런 감자탕은 맛있죠. 여기는 진짜 맛있어요. 그러니까 얼큰한 거는 무조건 맛있어. 거창한 게 생겼어. 그리고 이게 또 집 근처에 또 뭐가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가보려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또 예약을 해야 한다 그러네요. 그래서 갈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롤이랑 커피 마시면서 좀 맥북 가져가서 작업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단골집을 한 점 쭉 돌면서 입맛을 회복하고 있었어요. 진짜 여기는 진짜 사장님 맛있게 해주세요. 여기는 서비스로 저렇게 우렁된장도 주는데 역시 한국적인 게 맛있어요. 근데 확실히 지금 일식은 못 먹는 지금 입맛이 돼버렸어요. 지금 실패했어요 다. 그리고 이기욱이 심심하다고 전화가지고 이렇게 중국집 가가지고 술 한잔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어회도 찾아냈는데 여기도 맛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식의 입맛이 지금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빨리 일본에 가야지만 그 일식 입맛이 돌아오는 병에 걸려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네. 웬만한 스시는 먹으면은 막 헛구역질이 나오고 지금 버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또 가고 싶다. 어쨌든 눈이 많이 왔던 그런 네. 시즌이었네요. 아 그리고 제가 아까 합격이라고 했죠? 또 먹으러 왔어요. 이기욱 데리고 또 먹으러 왔는데 이기욱도 까탈스러운데 합격점을 주었습니다. 여기도 맛있어요. 그리고 또 매콤한 맛으로 또 조지기 위해서 마라탕을 오랜만에 먹었는데 여기도 합격. 그리고 신촌에 갔더니 이렇게 또 뭔가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밖에다 꾸며놨더라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조졌습니다. 이제 언제나 제가 가는 여기 식당, 네, 동생이 하는 식당인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그 신촌에 또 뭐 저기 뭐야 모래로 해가지고 달궈가지고 내리는 커피가 있다는데 한번 가봤더니 맛은 뭐 그냥 그랬어요. 그냥. 드디어 실물 영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인스타용이다. 두 번은 안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날이 아마 그 2022년 마지막 날, 마지막 해를 보러 한강에 온 것 같아요. 네, 소원 빌러 왔어요. 그리고 이제 2022년 마지막 해니까 이렇게 셀카도 하나 박아놨습니다. 정말 작년 한 해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좋았던 일, 슬펐던 일 많이 있었는데 뭐를 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고 계시죠? 어쨌든 이게 제가 또 유튜브로 네 그 이제 자필로 여러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거 보시고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한강을 자주 안 간 것 같아요. 이게 옆에 살면은 더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약간 뭐 이런 특별한 날이나 아니면 뭐 친구들이 놀러 왔다면 이제 소개시켜주는 정도로 한강을 가곤 했는데 이날도 추운데 사람이 많았어요. 예쁘네요. 뭐 이렇게 카메라로 담아놓으니까. 새해에는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먹어야지. 그리고 이제 1월 1일 새해가 밝았어요. 이날은 그냥 아무도 안 만나고 집에 있었는데 1월 1일이니까 나와서 이렇게 건강한 삼계탕을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이제 해 뜨는 걸 못 봐가지고 1월 1일 이제 해 저거 보려고 이제 저기 꼭대기 층에 올라왔어요. 네. 그래도 홍대는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예뻐요. 그리고 이제 늘 늘 먹었던 이제 그 봉골레 쇼유라면 네 먹으러 왔는데 여기도 뭐 제 입맛을 회복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말차 아이스크림 먹으러 왔는데 이건 별로예요. 가격 대비 별로였던 것 같아. 너무 쓸데없이 비싸요. 저 맛에 비해. 제가 그 도쿄에서 먹고 왔던 거는 진짜 맛있었는데 저거는 너무 쌉소름한 맛. 그리고 제가 또 오타쿠이신 걸 알잖아요. 슬램덩크를 제가 그 도쿄 갔을 때 개봉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봐가지고 생각보다 한국에 빨리 개봉을 해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특전 받으려고 첫날에 조졌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A타입, B타입 티켓이 있었는데 A타입은 이미 다 품절돼가지고 B타입밖에 못 받았어요. 아, 한 번 더 봤어야 하는데. 그리고 친한 형이 또 진짜 좋은 집으로 이사와가지고 집들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들이 파티를 왔습니다. 뷰가 정말 좋더라고요. 여기 진짜 좋았습니다. 나도 이런데 언제 살아보냐. 돈을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나도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빨리 한강이 다 보이는 집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강도 보이고 롯데타워도 보이더라고요. 기역자로 뚫려가지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또 스키장으로 일하러 끌려왔습니다. 문양이 맛있겠어요. 진짜 열심히 일하네요 저. 그리고 저쪽 스키장에 저 꼭대기 쪽에 이 그 풍선을 좀 박아야 돼가지고 이제 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올라갔어요. 저게 뭐였죠 이름이? 모빌이었나? 아무튼 오랜만에 타니까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날도 진짜 눈 많이 왔어요. 이게 씨 보세요. 이날 저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도 저 눈을 뚫고 사람들이 보드에 미쳐가지고 또 줄을 서서 오더라고요. 보세요. 저 정도로 좋을까? 이날도 스키가 공짜였는데
이날도 전 타지 않았어요. 사람 졸라만. 귀찮아요. 사람 졸라만. 그리고 제가 또 해야 할 임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또 맘 놓고 놀 수가 없어요. 애기들만 데리고 오면은 책임자는 방에서 있는 것이 나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날도 눈이 엄청 났는데 아휴 사람들 진짜 많다. 다음 주에도 또 스키장에 가야 하는데 걱정이네요. 아니구나, 다다음 주에 가는구나. 아씨 질려버렸어. 질려버렸어. 보시면은 질려버려. 스키장이 금방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막창인가요 곱창인가요 이게 막창인 것 같은데 요걸 먹었어요. 이 근처에 맛집이라고 하는데 예, 담백하고 맛있었습니다. 갈 거야 집에 보내줘. 근데 저런 거 먹으면 뭐합니까. 빨리 집에 가야죠. 저번에 차가 얼어붙어버려가지고 좋은 차로 가져왔어요. 쟤는 안 얼어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또 이기욱이랑 술을 먹었습니다. 이기욱 내 형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남아마비루를 조졌는데 새로운 곳을 뚫으려고 갔는데 여긴 아주 형편없었어요. 어쩐지 가격이 싸더라. 그러니까 술도 농도가 낮고 저 이제 저 만두 저거 전문점이라 했는데 뭐 냉동만두 튀긴 거랑 똑같은 맛이 나서 그냥 한 잔 먹고 나왔습니다. 그 옆에 그나마 좀 실력자 집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왔는데 여기가 맛이 훨씬 좋아요. 확실히 맥주도 더 진하고 안주도 더 맛있어요. 그리고 이기욱 얼굴을 보시면은 예, 아이 아빠가 정말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이틀 동안 술을 먹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형들도 불러가지고 같이 먹었는데 저 짜파게티가 맛있었어요. 어쨌든 술 먹고 재밌게 놀고 이제 또 일을 하러 나와서 돈가스를 먹는 모습이에요. 제가 셀카를 많이 안 찍어놨네요. 네. 그리고 이것도 뭐 카카오 그쪽에 네, 또 뭐 이거 뭐 저기 커피숍 생겼다길래 와봤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을 많이 낳자라는 저런 캠페인을 하시는 할아버지가 있길래 사진 하나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회사 근처 이제 그 중국집 왔는데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안녕. 지금 보시면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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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개들은 저만 보면 좋아 죽습니다. 제가 도그 마스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슐린 받은 우육면 집인데 맛은 있는데 뭐 줄 설 만큼은 아니었어요. 그냥 먹어본 거죠. 옆에 있어서 이게 제일 맛있어요. 이게 제일 맛있어요 진짜. 미니스톱 소프트 아이스크림 우리 동네에 없어가지고 어쨌든 하나 찾아냈는데 내일 먹으러 가야겠다 미니스톱. 그리고 두피 관리하러 왔네요. 어쨌든 이번 브이로그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별 에피소드가 없네요. 역시 여행을 가야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저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안녕.